지난 수십여 년간 한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곤 했어. 우리 주변의 사소한 범죄부터 대통령의 비리 등 한국 사회를 통째로 흔드는 대형 스캔들까지.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바뀔 전망이야. 절도나 도박, 가정폭력 등 이른바 민생범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주로 해결하게 될 거고, 정치인, 고위공무원, 법조인 등에 얽힌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신설될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담당하게 돼.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력화 권한을 세 곳으로 분산해 서로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거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바로 이런 변화를 의미해. 하지만 이 변화에 축포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던 검찰의 힘이 약해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자행해왔던 봐주기 수사나 재직 후 감싸기,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반대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제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을 두기 위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역사에도 자주 등장했던 국가비밀경찰 같은 정권의 충견을 양산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거야.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같이 생각해보자.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존 액턴경이 1887년 남긴 이 경고는 한국에선 주로 검찰을 공격하는 말로 사용돼.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검찰이 가진 절대 권력을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 검찰개혁을 위해 준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지. 올해 중 신설될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야. 대통령, 국무총리 등 차관급 이상 정부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 판검사 등의 고위공무원이 수사 대상인데, 이들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앞으로 검찰 대신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지. 공수처가 신설되는 이유는 이른바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즉 정부에 휘둘리며 특정 사건의 증거는 은폐하고 수사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거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을 때가 대표적이지. 반대로 일부 인사는 과잉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었어. 정부가 정적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부린다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에게는 유독 온정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도 문제였지. 즉 공수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왔던 검찰을 대신하겠다며 탄생한 거야. 그렇기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하지만 과연 새로 만들어질 공수처가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선 공수처를 이끌 수장인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사안을 두고 공수처는 태생적으로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와. 현 정권에 유리한 사건만 처리하고 불리한 사건은 그대로 묻어버리는 봐주기 수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지. 찬성파들은 공수처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이 충분히 행사되기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파는 후보를 내는 위원회 역시 친정부적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독립성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논란을 빚고 있어. 다시 말해 검경이 권력형 비리를 알아차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건데, 여권은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 만약 친정부적 공수처가 등장할 경우 정권의 불리한 사건을 수사 초기에 가져가 대충 수사하다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를 포함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불안의 요소야. 게다가 공수처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기관도 아니기에 국회의 견제도 어렵지. 사정기관을 사정하는 슈퍼갑으로 군림하며 검찰을 대신하는, 아니 검찰보다 더한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이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 경찰과 검찰에 각각 나눠줌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둘의 관계가 대등해져 서로를 견제, 감시할 수 있다는 거지. 좀 더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경찰이 종결할 수 있어. 일부 국민들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받고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중수사가 사라지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경찰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야.
분명 혐의가 있는 사건인데도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리면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번익성 사건만 봐도 경찰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규근 총경에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전혀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렀지. 특히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서 국민의 불신이 깊어.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권에 부합하는 수사를 한 바 있잖아. 강압수사와 조작 문제가 불거진 화성살인 사건, 현 정부 실세를 수사하며 증거인멸, 방치 의혹에 휩싸였던 드루킹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대표적이지. 경찰이 80년대 군부 독재에 편승해 국가경찰로 군림했던 기억은 특히 끔찍해.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찰 조직이 검찰보다 50배 이상 거대하고 우리 삶에 훨씬 가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민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물론 이번 개혁 지지자들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통제장치도 마련해두었다고 주장해. 예를 들어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억울함을 방지한다고 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법률을 잘 모르잖아.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또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묻힐 가능성도 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할 경우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줬다고는 하지만 이 권리가 그저 요구에 불과하다는 점, 경찰이 검찰의 요구에 불응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와.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앞서 명제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방향성은 분명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의 빈자리를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새롭고 더욱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싹 트고 있어. 세계의 수사 권력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고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로도와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지.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도 실시해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는 한편 공수처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이제 막 시작점을 지났다는 의미야. 이 변화가 모두에게 이로운 진짜 개혁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